최근 스펙 전반으로 투자 열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데요. 자세한 소식은 이혜라 기자가 준비했습니다. 네, 최근 스펙에 관심을 갖는 투자자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. 네. 뭐 공모주 열기가 이어왔다, 이어져 오고 있다. 뭐 이런 측면에서도 좀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일단 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달에 NH 스펙 13호가 위조 방지 기술 전문 회사인 CKMB를 흡수 합병하기로 결정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또 같은 달에 NH 스펙 18호가 소형 프린터 회사 프리닉스를 흡수 합병하기로 결정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결국은 어떻게 일정 부분 목적을 이뤘다라고 이렇게 보이면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우리 시장에 지금 스펙 주가 한 58개 정도 상장이 돼 있습니다. 이달 들어서도 이제 상장을 하는 종목이 있고요. 지난 달에도 코스닥 쪽에 한 두 종목 정도가 상장이 됐고 또 주목해 볼 것은 코스피 쪽에 한 11년 만에 상장이 됐습니다. 네. NH 스펙 19가 11년 만에 상장된 일이 있어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. 그런데 주목을 해 보실 것이 최근 스펙 주들의 흐름이 심상치 않다라는 것입니다. 네. 일단 그저께였습니다. 그러니까 월요일에 한 하루에만 14개의 스펙 주가 상한가를 기록을 했거든요. 그렇죠. 그런데 하루 만에 뭐 물론 일부 종목들은 상한가를 뭐 시연을 하고 뭐 상승 20% 이상 나오기도 했었는데 네. 최근에 상승폭을 키우던 대다수 종목들이 하한가를 기록하기도 했고요. 뭐 20% 빠지는 그런 부분도 속속 보이기도 했습니다. 네. 오늘도 지금 살펴보니까요. 한 5개 종목 제외하고 나서는 다 급락세를 보이고 있더라고요. 지금 파란불을 켜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큰 변동성을 보이니까 아무래도 열풍을 넘어서 좀 광풍으로 번지고 있는 것 같아요. 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. 네. 이게 스펙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합병 소식이 나오면 그때부터 좀 주가에 탄력적으로 작용을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합병 소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급등을 하는 것은 조금은 다른 현상이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것이고요. 네. 좀 예시로 살펴보실 만한 그런 종목들이 있어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. 일단 이 삼성 스펙 2호가 5월 25일에 메타버스 기업 MP와 합병을 발표를 네. 했습니다. 그리고 삼성 스펙 4호가 지난달에 상장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. 이 삼성 스펙 4호가 거래 첫날에는 한 1.69% 오르면서 그냥 평균적인 모습을 보인다라고 볼 수 있었는데 네. 24일부터 6일 연속 상한가를 썼습니다. 그래서 합병 호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상장 후 7거래일 동안 기준가 대비 한 400%가 넘게 오른 거고요. 반면 합병 호재가 있었던 삼성 스펙 2호는 물론 많이 올랐습니다. 한 158% 올랐는데 이 두 종목을 비교를 해봤을 때도 좀 크게 급등을 한 모습을 보이면서 네. 이렇게 호주 이슈 없이 급등락을 보이고 변동이 심해지고 있는 만큼 좀 투자 과열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판단을 해볼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네, 이 스펙주들 이름을 보니까 이제 금융사들이 앞에 이름 첫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보니까 네. 정확하게 스펙이 뭔지 좀 정리 좀 해주시죠. 네.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비상장 기업의 인수 합병을 목적으로 하는 페이퍼 컴퍼니라고 네. 보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매출이나 이익이 발생하는 회사는 아닌 것이죠. 서류상의 회사인 거죠. 네. 그러니까 네. 뭐 일반 기업처럼 증시에 상장이 되고요. 매수 매도도 좀 자유롭습니다. 다만 유통 물량이 좀 적다라는 그런 특징은 있고요. 합병이 이제 성공이 되면 스펙이 합병회사 이름으로 바뀌고 주식을 갖고 있던 사람이 해당 회사의 주주가 된다라는 점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상장 기한이 있습니다. 3년으로 나와 있는데요. 네. 3년 이내에 이 M&A가 성사되지 않으면 상장 폐지를 갑니다. 그리고 이 상폐될 경우에는 원금에 또 이자를 한 1% 내외로 지급을 받는다라는 점. 왜 그러냐면 이 3년 동안 이 원금의 90% 정도를 한국증권금융에 예치를 해두기 때문에 이자가 발생하는 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네. 그리고 국내 스펙 시장의 흐름을 좀 살펴보시면 일단 2010년에 제도 도입한 이후에 현재 합병 진행 중인 스펙은 제외하고 201곳 중에 100곳만이 합병에 성공을 했습니다. 이게 성공률로 보면 한 50.2%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. 지금 합병 진행 중인 곳을 제외하고 결국 48곳은 상장 폐지 수순으로 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. 네. 지금 스펙도에 상장한 기업 사례를 좀 보시면 일단 2017년에 21개사가 성공을 했습니다. 이때 역대 최대치를 썼는데 좀 2년간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작년에 다시 17개사로 전년 대비 한 6개사가
차가 증가를 하면서 다시 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. 지금 올해 벌써 이제 6월에 접어들었죠. 상반기 네. 마무리되는 시점인데 5월까지 합병에 성공한 기업이 지금 네 곳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. 원바이오젠이라든지 뭐 물류 자동 IT 기술 업체 현대무벡스 그리고 제이시스 메디칼 환경장비 소부장 업체 일승 이렇게 네 곳 정도가 합병에 성공할 것으로 보이는데요. 일단 지금까지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올해는 좀 작년보다는 성공하는 기업이 줄어들 것이다라고 예상이 나오는 시점입니다. 네. 자, 그렇다면 기업들이 왜 이렇게 스펙을 통해서 상장을 하는지 그 이유도 좀 들어볼까요? 네. 아무래도 이점을 가지고 있으니 상장을 하려고 할 텐데요. 네.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첫 번째는 상장 절차 측면에서 좀 IPO와 비교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일단 스펙 같은 경우에는 합병 상장에 대한 결정, 이 승인이 나면 외부의 변수 없이 절차가 좀 간편하게 진행이 된다라는 점. 그러니까 IPO에 비해서 비용이라든지 시간적인 부분에서 좀 확실히 줄어들 수 있고 뭐 IPO 같은 경우에는 공모 흥행에 실패한다거나 뭐 대내적으로 좀 경제 변수 같은 것들이 있죠. 그런 경우에 좀 쉽게 흔들리는데 이것에 비해서는 좀 더 간편하게 간소하게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. 또 대주주 지분 분산 요건이 좀 더 자유롭기 때문에 뭐 대주주 입장에서는 경영권 방어 이런 측면에서도 좀 유리하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공모 자금 잠시 언급을 드렸었는데 일단 스펙은 이미 이제 투자자들이 투자를 한 그런 금액이 있잖아요. 결국 이 주식시장에서 이미 상장된 그런 스펙 자금이 있기 때문에 공모 자금 규모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고 좀 빠른 딜 진행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이점으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자, 그런데 이런 스펙 과열 현상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어떻게 또 평가하고 있는지 좀 알아봐야죠. 네. 일단 이 스펙 같은 경우 고평가됐을 때에는 좀 합병이 오히려 또 상장을 하기가 어렵다 그런 부분도 좀 지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일단 네. 스펙은 합병 가액을 좀 산정을 할 때 뭐 30% 이내에서 할증이 되거나 할인이 되는 그런 할인율을 적용을 하는데 스펙 기준가가 높아질수록 합병 금액도 높아지고 또 이에 따라서 합병 비율 역시나 함께 높아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합병 신주를 만들 때 비상장 기업 한 주당 이제 받는 그러한 주식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. 그렇기 때문에 이 비상장 법인에게 이제 가격이 높은 스펙은 오히려 좀 합병 대상으로서는 매력이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앞서 잠시 언급을 드렸었지만 유통 물량이 좀 적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수급 영향에 따라서 주가가 크게 변할 수 있다라는 점. 결국에는 이 스펙주가 좀 평균 시총이 한 100억 이내 정도이라고 해요. 네. 그러니까 좀 시세 조작에 좀 취약하다라는 점이 있죠.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수급이 우르르 몰려면 올랐다가 또 금세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그렇죠. 보이는 거랑 비슷하다고 네네.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한국거래소에서 그래서 지난달에 좀 조사를 했는데 좀 시세 조종이 의심되는 사례 38개 종목을 좀 발견을 했는데 이 가운데 스펙주가 또 33개 정도로 좀 판단이 내려지는 그런 모습도 네. 있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합병이 안 되면 상장 폐지가 되는데 뭐 원금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고 이자도 붙는다는 장점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일단 3년이라는 긴 기간에 비해서 그 부분이 조금 현저히 좀 적을 수 있다라는 점도 함께 지적이 되고 있고요. 그리고 앞서 미국 시장에서도 이 스펙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했었습니다. 근데 최근 들어서 좀 분위기가 급변을 했다고 하는데요. 지금 합병을 좀 기다리고 있는 또 네. 앞두고 있는 기대를 하고 있는 기업이 한 400곳 정도인데 지금 합병을 할 수 있는 기업을 찾기 어려운 스펙주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. 일단 이 스펙이 작년에 이 미국 스펙이 합병을 해서 미국 증시에 상장한 기업 반 정도가 지금 굉장히 좀 안 좋은 실적치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네. 이런 부분들 역시나 좀 지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. 일단 관련해서 좀 이 스펙과 관련해서 투자 조언을 얻어봤는데 일단 SK증권의 나승두 연구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네. 스펙이 갖는 장점이 분명히 있다. 시장의 유동성을 좀 풍부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장점을 우리가 고려를 해볼 수는 있지만 합병 관련해서 특별한 이슈가 없는데도 급등을 보이는 것은 또 그리고 전반적으로 스펙 가격이 높아지는 것은 경계해야 할 상황이 맞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. 또 메리츠 증권의 박범지 연구원도 소문으로 주가가 좀 크게 오르는 이런 스펙 매수는 투자가 아니라 좀 투기일 수 있다라고 지적을 했고요. 그렇기 때문에 좀 실패 확률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투자에 주의를 요한다라고 조언을 주기도 했습니다.